이게 무슨 소리야? 잔잔한 바람과 맞닿은 예술의 공간, 자연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하다. 아, 졸려 죽겠는데 클래식이냐? PD님 숭어 한 마리 낚으신 듯. 오케이! 한강맨의 슬기로운 문화생활,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첫 장소는 한강예술... 한강하면 편맥이지.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, 아무튼 오늘 장소는 한강예술공원입니다. 아, 그래서 어딨냐고요? 체크된 곳 전부 해당이에요. 미치, 이거 어느... 그래서! 야! 거기를 왜 돈 주고 가냐? 거기 갈 바엔 뜨끈한 돼지국밥 든든하게 먹고. 저기요, 님들. 무료예요. 아무튼! 이곳 예술공원에는 총 37개의 조형물이 있지만 딱 3가지, 더도 말고 딱 3가지 사진 찍기 좋고 신기한 작품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죠. 자, 첫 번째 작품, 여의도에 있는 한강포엠 파빌리온입니다. 자, 이름만으로도 뭔지 모르겠죠. 한강포엠 파빌리온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위로, 사색의 공간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조형물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은 바로 촘촘하게 구멍이 뚫린 패널에 햇빛이 들어와서 바닥에 시가 보인다는 겁니다. 아, 근데 날씨가 흐려서 날이 밝지 않으면 안 보이지 않냐고요? 아, 그럼 뭐 다음에 와야. 자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람의 상처! 바람의 상처! 바람의 집입니다. 언뜻 봤을 놀이터 아니고요, 조형물입니다. 바람의 집은 한강 풍경, 관객들이 움직이기 본강 사이로. 아니, 뭔 소린지. 쉽게 말해서 오픈형 미로입니다.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, 아이들이 와서 미로 탈출도 할 수 있고, 연인들끼리 특별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, 이건 아주 이쁜 곳이죠. 자,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작품은 바로 북극곰입니다. 이 아주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을 가진 북극곰은 또한 버려진 펫타이어로 제작해 보다 더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표현했다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간략하게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제 주말도 다가오고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, 이럴 때 선선한 가을 날씨 즐기면서 한강예술공원으로 가벼운 산책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맞다, 마스크. 그럼 이만